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 신학 강사 박정표입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믿음과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죠. 아담은 하나님께 창조된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입장이니만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신앙이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뱀의 미혹이 있어지면서 하와도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뱀의 말을 더욱더 믿어 생명이었던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고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은 본시 하나 되었던 입장이었다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함으로 인해서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금이 갔던 것이죠. 오히려 사람은 선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뱀의 말을 더욱더 듣고 따르는 안타까운 그런 부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바로 오늘날 지구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의 현실들을 우리가 직시해야지만이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됐을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커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불신으로 인해서 금이 갔기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려면 믿음이라는 것이 다시 뭔가 자리를 잡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 뭐 이름만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그걸 고백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그런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를 하나님 또한 신뢰하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증거가 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담의 후손들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의 후손들이다.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현실은 제대로 보지를 못했죠. 하나님 보실 때에는 마음과 생각에 악이 가득 담아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이라 일컫는 노아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그 노아를 통해서 세상 끝날이 다다랐음을 그리고 홍수 심판과 또 구원의 처소를 지을 것을 알려주셨고 노아는 힘차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들어주는 이가 없었죠. 비웃고 조롱하는 이만 있었을 뿐입니다. 다행히도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의 말을 믿어줬죠. 하여 이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방주에 탔던 짐승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여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 중에 하나는 이 아담의 후손들이 짐승보다도 못하게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자, 노아의 말은 노아 스스로 연구해서 주장하고 발표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었죠. 이 아담의 후손들은 이 노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 때의 사건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주재림의 때가 노아 때와 같다는 말씀 때문이죠. 노아 때에도 오늘날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또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에만 취중이 되어 있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이죠. 또 그걸 깨달아 외쳤던 한 사람의 말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미쳤다는 말로, 정신 나갔다는 말로 외면해버렸고 받아주질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는
노아가 외쳤던 말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주 재림의 때요, 노아 때와 같은 시기입니다. 이때에 먹고 마시는 일을 중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만 치중되어 있던 삶이라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경에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이루어져 왔는지 이것을 부디 깨달아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자격을 갖춰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의 기회를 또 계기를 마련해드리는 그런 세미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훌쩍 건너뛰어서요. 어느 시대로 오느냐? 2000년 전 기록된 내용처럼 예수 초림 때의 상황에 대해서 그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지구촌 안에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만이 하나님 주신 경서였던 성경을 들고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한 대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최근에도 방송에 나와 있는 또 방송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사상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자, 분명히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했지만 정작 왔을 때에는 믿어주지를 못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마치 노아 때의 노아의 말을 안 믿어준 것처럼 유대인들 또한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었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흘러나왔다라는 걸 유대인들이 알았다라면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손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자, 유대인들의 신앙의 어떤 사상,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노아 때에도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라는 자부심 안에 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 또한 어떤 자부심 안에서 살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곧 아브라함이었죠.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저버리거나 또 버리실 이유가 없다. 그런 나름대로의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이게 그만큼 자신들은 하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큰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7장 49절에서는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모세를 앞세워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왜 그러느냐? 모세가 가르쳤던,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가르쳤던 그 율법을 그들 또한 가르쳤기 때문에 모세의 제자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누가 됐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의 수백 년 동안 가르치고 또 가르쳐왔던 그들의 율법을 인정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전부 다 이단 취급했거든요. 귀신 들린 자 취급했고 저주받은 자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살벌하죠.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율법만을 믿고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서 보시면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율법만 기록된 게 아니죠. 이미 율법을 받아들고 신앙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솔로몬 때 와가지고 솔로몬을 비롯하여 그 이스라엘 전역,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의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누구처럼 어기느냐? 아담처럼 어겼다라고 호세아 6장 7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인정을 안 한다 순치더라도 또 그들의 후손들 또한 인정을 안 한다 순치더라도 그것은 실상이고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접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래 일들을 예언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받아주질 않고 믿어주질 않고 이미 그 조상 때부터 어길 대로 어겨왔던 불법을 저질렀던 하나의 율법이라는 것만 적극적으로 내세워서 그것만 지켜가게 되면 뭐 구원받는 양, 또 최고의 신앙을 하는 양,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시절에는 모세 때 주었던 율법에 굉장히 많은 가짓수들이 붙게 돼요. 해야 될 것, 또 해서는 안 될 것, 뭐 지켜야 될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사람의 계명적인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장로들이 유전이 되어서 흘러왔던 것입니다. 해야 될 것, 율법 안에서 해야 될 것이 248가지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369가지였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겼다 해서 예수를 핍박했어요. 자리를 들고 가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 유전적인 어떤 흐름 안에서 사람의 계명이죠. 장로들의 유전 안에서 자리를 드는 행위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네들은 그게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잘도 어기면서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계명들은 안 지키면 정죄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누가 눈치나 채겠습니까? 제사장이란 말 한마디면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꿉꿉해버리는데 우리도 정신 차리고 신앙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뭐 역사, 전통 이런 걸 굉장히 자랑삼아 신앙했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었으니까 지구촌 안에서 그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사람은 유대인들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나간 역사가 증명하듯 이미 율법은 깨질 대로 깨져버렸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장래 일들을 몇백 년 동안 예언하고 또 예언했건만 정작 그 예언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자, 해서 유대인들은 이 예언이라는 것, 선지자의 말들에 대해서, 곧 예언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누구를 믿지 못했느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죠. 바울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느냐?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랬던 것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들은, 뭐, 저 같은 건 박씨니까, 박여껏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신앙세계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공경심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이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자,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기록된 내용처럼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어떻게 함으로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자, 결국은 이 말인 즉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기록된 내용처럼 뭘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예수를 정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다시는 이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통해 우리가 뭘 하나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느냐? 뭘 알아야 된다? 예언. 예언. 그 예언을 알아야지만이 그 예언이 이루어져 나타날 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놓쳤던 것이 무엇이냐? 지나간 역사만 붙들고 살았지 또 역사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알지도 못했죠. 정말 놓쳤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놓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당시 제자들,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도 믿었죠. 그렇죠? 또 율법도 지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 것이 무엇이냐? 선지자들이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걸 믿지 않은 사람들, 곧 하나님을 믿는다 했고 율법도 지킨다 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도 맞지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언대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믿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걸 믿는 것이 수월했느냐? 수월하진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기 때문에 예언 자체를 모르면 또 예수라는 분에 관한 예언에 해당되는 글들에 대해서 내가 알지를 못하게 되면 이루어져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느냐? 자, 열한 제자들이 함께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만나고 두 제자도 만나고 그리고 열한 제자들이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요. 제자들이 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 영으로 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하시면서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하시면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나를 만져봐라 하죠. 확인한 후에 이들이 믿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영이라면 이미 더 말하지 않아 나시니까 영이라면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있지 않느냐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손도 발도 다 보여주신 것이죠. 못자국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물고기까지 드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와 같이 누가복음 24장 44절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이미 말을 했었다는 것이죠. 어떤 말을 했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보도록 하고 곧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을 깨우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약간 의심하고 또 믿지를 못하니까 뭐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보여주고 이게 아니고요.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을 열어서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들을 열어서 깨우쳐 주셨느냐? 예수님에 관해서 모세 율법 안에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있고 또 시편에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고루고루 퍼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예언 자체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준 겁니다. 믿음이 더해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예언을 모르니까 예수님조차도 믿지를 못했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자들은 들어보고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말대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셨다. 제자들은 이렇게 깨달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는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깨달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예수라는 두 글자만 떼다가 믿고 있습니까? 자, 앞에 여기 보시면 너희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라고 하셨죠? 그렇죠?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이것은 십자가지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실 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무엇이라 하셨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 이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이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전부 다 어떤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런 것들이 조목조목 증거가 되어져 있,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런 것들이 구약의 성경 아닙니까? 이 구약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더라. 몇 가지 예를 든다라면 자, 이것은 어떤 그림입니까?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모습인데 이와 같은 예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죠? 또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언은 구약 어떤 선지자가 어디에다 말해놨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에 예언해놨죠? 시대는 다르고 인물은 다르지만 또 어느 것이 앞서고 뒤에 나타나는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때가 되므로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시편 40편에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도 그리고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도 예언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예언들 부활하실 것은 시편 16편에 기록되어 있죠. 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은 시편 110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편에 구약 선지자들의 말 속에 글 속에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하여 조목조목 예언을 해놨더라는 것이죠. 그 예언을 따라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소개하는 그런 예수님 말고 선지자들이 소개하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신앙인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아담의 후손들 같은 또 아담 같은 그리고 2000년 전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말고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 신앙인들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11절의 말씀과도 같이 자 신사적이 돼야 돼. 신사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자는 것이죠. 자, 말씀을 먼저는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으면 무조건 아멘하고 먹어버리고 아멘하고 먹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그게 참말인가 거짓말인가도 모르고 하와가 그 말을 하나님 말씀과 대조해 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작업만 한번 거쳤어도 그 뱀의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세계 안에서 듣는 말씀이 있다라면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확인은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여기 보시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음이 더해졌다고 돼 있어요. 믿음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요. 잘못된 것은 제거하고 잘라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2000년 전
2000년 전 바울이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해나간다면 어느 한 사람도 말씀에서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에서 떠나는 또 벗어나는 심령은 없을 거라 여겨집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2000년 전이 아니라 이제 오늘날이죠. 그렇죠.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맞았죠. 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그들은 지키려고 애쓴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던 그 말씀 자체를 몰랐던 것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원했던 예수님,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말씀에 지식이 없다 보니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죄인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세상 법도 하늘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 하늘의 법을 알지 못하다 보니 세상 법으로도 예수님은 하나의 정죄가 되어져서 결국은 십자가의 형틀을 짊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만큼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세상법이 있으되 세상법으로 무조건 아니라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도 아닌 것이 되느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앙인의 자세, 유대인들이 이 자세만 제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면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십자가로 내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어차피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고 오실 때에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좀 확인해보고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또 증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옳은 것을 스스로 선택해 가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전처럼 또 노아 때처럼 무조건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 해서 배척하고 외면하고 그냥 역사만 또 전통성만 그런 것들만 내세워서 또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또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그런 어떤 단순한 초보적인 말씀이 없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버리게 된다라면 지나간 시대와 똑같은 다수의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을 또 걷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주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는 현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 기독교 세계 안에서 전통교회가 있습니다. 뭐 장로교, 감로교, 침례교, 순복음 등 성결교 등도 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있죠. 이런 전통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뭐 이것이 전부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기준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렇죠? 오직 예수. 자빠져도 예수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자빠진 것도 넘어진 것도 뭐 하나님이 뜻이 있겠거니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죠. 믿음 있는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예수님이 주신 이 신약의 말씀들,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신앙하는 분들이 바로 이 전통교회에 속한 분들입니다. 또 믿는다는 것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신약 성경을 믿는다라고도 하시죠. 그리고 오직 예수를 외치는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 오직 예수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죠.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통교회의 믿음은 현재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보고 나름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믿음들이 다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다 이 말이죠.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그림처럼 또 주님을 믿다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무릎 꿇고 이제 살아간 이런 신앙을 우리가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습니다. 또 할렐루야로 화답도 하고 또 아멘으로도 화답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전통교회의 믿음의 신앙이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신천지 교회에서 신앙하는 분들은 마치 성경이 아닌 또 다른 것을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이분들은 제껴놓고 어떤 사람을 신격화하여 믿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천지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도대체 이전 전통교회에 속한 분들과 어떤 믿음의 차이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신천지 신앙인들의 믿음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신천지 신앙인들은 2000년 전 예수님 때에 구약의 예언들이 전부 다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 예수님이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어요.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도 믿어요. 실제로 저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천지 교회에서는 총회장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총회장님께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거든요. 또 성경의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에도 그날이 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만이 들어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은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것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의 행적이니까 당연히 믿죠. 또 떠나가신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영계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처럼, 신약성경이 약속된 것처럼 재림하신다라는 거, 재림하실 것도 저희들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뒤에서 후욕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카더라 방송국을 너무나 잘 믿다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잘 믿다 보니까 누가 뭐 신천지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면 거기는 그런 곳이라 하면서 말이나 옮기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새 계명이며 이 계명을 실천하기에 노력하는 것이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우리 신천지 신앙인들입니다. 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지상 명령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있어졌던 기독교 세계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도 우리들이 믿죠. 이걸 다 믿습니다. 이걸 믿고 있는 게 우리 신천지 신앙인들이에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전통교회와 약간 차이점이 있다라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신천지 신앙인들은 또 하나 이런 믿음의 바탕에 무엇을 또 믿고 있느냐, 바로 신약의 예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약의 예언이 어떻게 되었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진 것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루어졌다 그러면 뭐 누구 핑계에 또 이유 되면서 뭐 가까이 하지 마라, 말도 섞지 마라 등등 여러 가지 경계의 말, 의심의 말, 그런 말로 인해 가지고 확인조차도 안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적으로 좀 들어보고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그런 것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신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 이걸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신천지에서는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의 예언, 대표적인 예언서가 계시록이죠. 계시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야 되죠. 마치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시록에는 옛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신약에 보면. 그래서 계시록에서 내려오는 천국도 새 예루살렘 성, 그래놨죠. 새 것 아닙니까? 또 하늘과 땅이 등장하는데 어떤 하늘과 어떤 땅이냐? 뭐 헌 하늘 헌 땅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 새 것이죠. 그렇죠? 성경은 노래가 말씀이거든요. 의미를 풀어보면 노래가 말씀인데 이 계시록 때에는 어떤 노래가 나오느냐, 어떤 노래가 불려지느냐, 새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말씀이 선포가 된다는 것이죠. 새 노래가, 그 새 말씀 자체가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등장하게 되니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을 추수해요. 그리고 인을 친다 하는데 인이라는 건 도장인자를 씁니다. 인친다 할 때 인이라는 건 도장인자죠. 무엇이 도장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또 태초의 말씀이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신하는 것이 말씀이니만큼 마치 사람을 대신하는 게 도장인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는 것, 그것이 인을 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뭔가 무지하게 살아도 용납이 되는 시대였다 할지라도 지금은 달라지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과 마음 속에 새겨져야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창조가 되는 것이죠. 자, 해서 기록된 계시록의 예언 그대로 새 것이 이 땅에 창조가 되고 새로운 것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니 간단하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천지교회는 정확하게 교명이 어떻게 되느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 합니다. 이 신천지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신천지라는 말은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 새 땅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계시록이 예언됐으니까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걸 한자로 하게 되면 신천신지가 돼요. 이걸 다시 줄여서 말하게 되면 신천지가 되는 겁니다. 풀어서 말하면 새하늘 새 땅이 바로 이 증거장막 성전이라 이 말이죠. 해서 새하늘 새 땅고 신천지 또 예수교래, 예수교. 다시 말하면 이 신천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왜냐?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이루신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신천지 예수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곳은 예수교입니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말도 쓰는데 그러면 장로교라면 장로교의 주인은 누구라는 소리입니까? 이런 말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은 신앙하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자 신천지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곧 교주가 예수님이라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증거장막 성전이라 합니다. 증거장막 성전. 참 이름이 희한하죠. 이 또한 임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계시록 15장 5절에 계시록 15장 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교명이에요. 교명. 성전의 이름. 어떻게 예언되어 있느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리게 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전은 성전인데 증거하는 장막이라는 얘기예요. 뭘 증거하느냐? 바로 계시록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마치 2000년 전 예수님과 제자들은 뭘 증거했느냐? 구약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계시록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곳이 바로 우리 신천지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계시록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또 신천지 교회의 조직을 보면 특이하게 12지파로 되어 있죠. 이 또한 임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는 반드시 12지파로 조직된다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에도 야곱의 아들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12지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었어요. 하나가 가룟 유다가 결국은 배신했기 때문에 마띠아를 추가해가지고 제비뽑아 추가해가지고 12를 수에 가입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날에도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12지파를 이루게 된다. 근데 이것은 새 것이죠. 그리고 말씀적인 것, 교리적인 것에서 보더라도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은
이 시온산이라는 곳에서는 새 노래가 나온다. 새 노래라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라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새 노래라는 건 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새 말씀. 새 말씀. 그래서 새로운 말씀. 다시 말하면 그동안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바로 시온산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계시록이 이루어졌고 계시록이 성취된 실상이 이루어졌다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죠. 여러분도 뭔가 익숙한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노래가 들리면 신곡이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의 신곡은 어떻게든 배워가지고 지쳐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종교세계 안에서 신앙세계 안에서 새 노래가 성경도로 나타났다면 부지런히 배워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창조도 마찬가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씨를 뿌리셨어요. 씨를 뿌리신 것은 추수 때 세상 끝에 하나님의 씨로 난 알곡들을 추수하고 그리고 인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기 위함이었죠. 자, 그런 것처럼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뿌린 하나님의 씨로 익은 곡식들, 곧 하나님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계시록 때 추수 때에 기록된 말씀처럼 추수하죠, 추수. 기록된 말씀처럼 추수하고 또 이와 같이 새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추수한다는 말 다 들어보셨죠? 어느 교회에서 추수한다는 말을 씁니까? 그리고 인을 친다. 다른 곳에 비해서 신천지에서는 굉장히 많은 교육들을 합니다. 많은 교육. 어떤 교육이냐? 뭐 세상 공부 교육이 아니라 성경 교육이죠. 성경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신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이루신 네 가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정말 그러한지 그러하지 아니한지 꼭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들이 이루어졌다라면 이 말씀과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지만이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자체를 내가 모른다거나 또 이루어진 것을 믿지 않는다라면 과연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지나간 시대를 보더라도 구원과는 더욱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고 또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도 이 태초의 생명의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며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지금의 때는 신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니만큼 신약의 예언서인 계시록을 반드시 내가 깨달아서 계시록들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여 믿어야지만이 구원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앙 더 이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고 단단한 식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부지런히 먹고 또 잘 잘게 씹어서 흡수해서 꼭 장성한 그런 신앙인으로 거듭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틀 동안 말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나 새 언약으로 주신 요한 계시록을 제대로 보고 듣고 또 깨달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반드시 여러분들 만들어 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